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 900명 가까이 다시 늘어났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5년차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포소방서 소방사 조영준입니다. 소방장 김경미입니다. 전담 구급대로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코로나19 의심 환자 등을 이송을 하는 게 주 업무고요.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환자 등에 대한 이송 요청이 들어오면 전담 구급대가 출동을 나가게 되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옷이 자체가 통풍도 안 되고 답답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고 굉장히 더워가지고 쉽게 지치고 피로해져서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가족에게 이제 전파가 돼서 제가 이런 지역사회의 코로나 전파의 매개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항상. 환자는 아픈데도 저희 차량에서 대기해야 되고 저희는 계속 수십 군데 전화를 돌려야 하고. 가족의 응원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먼저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한다든지 고생한다고 말을 전해주시면 그런 말들에 좀 힘이 나죠.